이번 시간은 악기 특성을 표현하는 엔벨로프 제네레이터 모듈과 파형을 증폭하는 앰프 기능의 레벨 모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앰프 섹션은 신디사이징의 최종 단계로 필터링된 소리의 음량을 컨트롤하고 엔벨로프를 이용해 음원의 특성을 표현합니다. 앰프 섹션은 VCA, 앰플리파이어, 앰프 등으로 표시되는데 기종에 따라서는 구분 없이 볼륨 노브만 탑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디에서는 앰프 대신 레벨로 표시하고 있으며 증폭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엔벨로프란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연주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시간에 따른 레벨의 증감을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엔벨로프를 만들기 위해 그리디에선 엔벨로프 제너레이터 모듈을 사용하며 줄여서 EG라고도 합니다. 엔벨로프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파라메타가 있으며 건반을 누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뗀 이후 소리가 소멸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레벨 변화를 나타냅니다. 어택 타임은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음량이 최대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디케이 타임은 최고 레벨에 도달한 후 정점에서 서스테인 레벨까지 내려가는데 드는 시간입니다. 서스테인 레벨은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디케이 타임 이후에 나타나는 일정한 레벨을 말합니다. 릴리스 타임은 건반을 뗀 직후부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엔벨로프는 오실레이터, 필터, 앰프에 전부 적용할 수 있는데, 오실레이터와 필터에 적용하는 엔벨로프는 앰프에서와는 다르게 주로 모듈레이션 용도로 쓰입니다. 엔벨로프 모듈을 연결해 악기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엔벨로프 모듈은 연결한 것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드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노브 컨트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미디 큐보드를 연결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경우 비트윅 설정창에서 별도로 컨트롤러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각 악기별 대표적인 엔벨로프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ADSR 노브를 돌리면 엔벨로프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엔벨로프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보고 원하는 악기 느낌을 내봅니다. 어택 타임을 너무 짧게 설정해 클릭 잡음이 들어간 경우는 약간 시간을 늘려줍니다. 스트링 패드와 같은 악기들은 어택 타임과 릴리스 타임을 충분하게 늘려야 자연스럽습니다. 어택 타임을 줄이고 서스테인 레벨을 0으로 놓으면 짧게 울리며 주로 타악기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 경우 엔벨로프 카테고리에서 AD 모듈을 쓰면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엔벨로프 추출에 쓰이는 팔로워 모듈이나 슬로프 쉐이핑 용도로 쓰이는 슬로프 모듈이 있으나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앰프와 엔벨로프 모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음악에 쓸수 있도록 다양한 악기들을 신디사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